안녕하십니까. 슈다이피트장애구소의 유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2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SFA고요. 코드번호 056190입니다. 자, 일단은 SFA가 오늘 수급을 좀 볼게요. 외국인은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장막판에 좀 매수로 좀 담한 그런 상황이에요.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뭐 수급이 통계가 좀 되고 있진 않은 뭐 그런 상황들인데, 자, 일단은 창구 수급을 좀 보니까 지금 팔고 있는 그런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들입니다. 오늘은 조금 보합권에서 기관에서 조금 소폭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는 이 21선 부근인 4만 원 부근이 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상단 부분에서의 저항 구간에서 이 부분에서 매물이 조금 출현을 했다라고 좀볼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 지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 좀 이탈을 하면 4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것들을 좀 염두를 해보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1조 6천억, 1조 8천억, 1조 9천억 이렇게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성 그런 것에 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해 있다. PER이 11.18배, PER이 11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가진 그런 자산에 비해서 일주당 가치가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라는 것들, 영업이익이 앞으로 좀 증가가 된다라는 그런 전망에서 주당 EPS가 좀 증가가 되면은 이 기업에 지금 3,600원, 3,000원, 그리고 4,000원, 4,500원 이렇게 좀 증가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4,000원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PER이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들이죠. 4만 1,000원 부근에서 4,027원 이렇게 하면 PER이 10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 상승 여력들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제가 장기 평선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면서 좀 되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241선이 조금 이제 이탈을 했다가 서서히 이렇게 되돌리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돌리는 것에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 여기 장기 평선들을 되돌려가지고 이 천일선을 돌파하는 이 부분에서 다시 상승을 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소요가 될수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자회사죠. 자회사인 SFA 반도체도 지금 방향성을 결정을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추세가 좀 일찍 밀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좀 삼각형으로 좀 밀집이 되고 있는, 약간 깃발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곧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6천 원 부근까지도 이탈을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SFA가 SFA. 자, 이 SFA도 좀 주가가 4만 원 부근까지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죠. 자, 아직까지 시기적인 부분들은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도 매수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약하긴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 좀 약하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약간 숨고르기 흐름들을 좀 나아줄 수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PER. PER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주가가 저평가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이런 저평가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나 그 기관에서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큰 걱정 없이 주가가 추후에 숨고르기 이후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시고, 자, 2월 5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거를 이 게시판에 들어와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장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로 아셔야 되는 부분들 올려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나스미디어 현재가 36,500원, 1,500가 37,600원, 손절가 35,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파라텍 현재가 13,700원, 1,500가 14,100원, 손절가 12,500원. 그리고 모비스 현재가 2,880원, 1,500가 2,965원, 손절가 2,7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 추천 종목 1,500가 달성 이후 추가 급등하고 있다. 나스미디어 자, 9.89% 정도 수익. 자, 그리고 모비스 1,500가 추가 상승 중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세 종목 추천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보유 중인 종목 파라텍,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안내 사항들 설명을 드리죠. 자, 무료 추천주는 수급가, 단기 성향이 강한 종목들로 장 시작과 함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다. 느리신 분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사항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서 100% 수익만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우리 소장님께서 추천을 드리고 수익 실현한 것들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식으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 수익률도 이렇게 표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 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